멘토 잘 만나면 쉬워지죠. 시간 절약을 엄청 합니다. 어차피 내가 풀어야 될 문제지만 멘토 잘 만나면요, 이 내가 고민할 거를요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민을 풀 수 있게 해줘요. 왜냐하면 나는 막연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. 시험범위도 모르고 여러분 공부하실 수도 있다고요. 시험범위 모르고 공부하시면 최악이죠. 두꺼운 책 앞에 하나 놔두고 좀 열어봐요.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한 데가 범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열었다. 만약에 시험범위를 모른다면요, 공부 못해요. 근데 누군가 와서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 기분일걸요?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만 공부해라, 그러면. 이게 멘토가 해줄 일이에요. 공부는 어차피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, 본인이 하는 거지만, 그 얘기 듣고 하는 거랑 안 듣고 하는 건 천지 차이에요. 이번 생에 답을 내느냐, 못 내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. 그, 역량은, 내 역량으로 하는 건데, 뭐, 주변 멘토가 얼마나 중요해, 그거 아닙니다. 공부는 분명히 본인이 하는 건데 스승 못 만나면 이번 생에 아마 못 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. 그래서 멘토가 중요합니다. 뭐만 하면 되고,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, 요게 중요하고,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게 진리거든요. 진리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내가 지금 순간순간 선택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그 기준들을 아는 게 이게 지혜고, 그게 진리예요. 그 기준들이. 그게 없으신 만큼 삶이 힘들어집니다. 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. 안 되면 그냥 내 욕심대로 하는 거죠. 본능대로 하는 거죠.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바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이때 멘토를 잘 만나면 적절한 조언을 듣고 바른 거를 빨리 택해요. 시험범위 어딘지 알고 공부하는 것처럼 빨리 택하고, 아니면 막막하게 합니다. 막막하게 한다는 건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. 인간은요, 그렇게 막막하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. 인간의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. 막막하면요, 짜증이 나서 더 못해요. 나중에 이제 그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. 그런데 재미를 붙여서 알아가면요, 그렇게 이제 신이 나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. 저렇게 신날 수도 있구나 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멘토의 역할이고,